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석훈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기억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아, 예. 예. 예, 오랜만이네요. 예. 예, 이제 몇십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대표님 활약상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과거에 노동운동 이쪽에도 굉장히 투신하신 거로, 훨씬 헌신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전두환 시절에도. 예.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 아.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 뭐 민망하네요. 예. 자, 지금도 활약 많이 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우리 대표님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 얘기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참 156명의 무고한 젊은 생명이 희생된 거잖아요. 네. 그 참 그러다가 또 지금 중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 중에 뭐 아마도 또 일정한 부분들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좀 더 네.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 무고한 젊은 생명이지요. 그런데 뭐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힐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네. 이태원 참사는 네. 정부나 관련 공권력이 총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해가지고 네. 발생한 인재입니다. 네. 뭐 계속 속소금자 뭐 보도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대처한 데가 없다. 네. 총체적으로 이 안전관리 업무를 뭐 국가의 길을 포기한 정부의 길을 포기한 네. 국가가 없었던 네. 아마 그런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 감찰을 한다,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 방향이 경찰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져야 할 주체가 네. 이 주도하는 식의 이 뭐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아니라 그냥 거의 꼬리 자르기식 진상조사가 네. 될 가능성이 많고 네. 그 과정에서 아마도 뭐 대략 그 몇 사람 자르는 그 중하급자 네. 자르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 이 권력 강화 네. 윤석열 권력 강화로 가는 경찰을 좀 또 찌그러뜨리는 또 이런 네. 면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부터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민주화 운동하시고 또 민중 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와 예. 비교했을 때 예.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이루어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요. 네. 대표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비교 그렇습니다. 예. 예. 우선 뭐 제일 먼저 아마 그 뭐 눈에 다들 띄는 게 민주 파괴. 네. 민주주의 파괴 현상은 뭐 거의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네. 예, 이게 뭐 거의 전두환 때보다 네. 뭐 크게 다르지 않는 네. 뭐 그런 정도 상황이긴 한데요. 네. 다만 다른 점은 그때는 사회 전체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 제대로 뭐 저항들이 만만치 않았던 쉽지 않았던 그렇죠.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네. 요새는 촛불항쟁 이후에 예. 뭐 시민들이 많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SNS를 통해서는 이런 저항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네. 이제 본격적인 뭐 이 항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그때하고 다른 점이 네, 다른 점이 어쨌든 여기는 예. 그겁니다. 저 선거로 당선된 정권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건 뭐 50% 가까운 네. 그런 뭐 박빙의 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네. 다수결로 당선된 정권이거든요. 네. 근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제 6개월 됐네요. 뭐 되는 상황이네요. 예. 네, 네. 예.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네. 이 참 어찌 하기가
뭐 대진하라고 하기가 일반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뭐 하고 있는 짓거리들 보면은 뭐 마땅한데,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좀 주저주저하는 말이, 일말을 주저하는 말이 마음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주의 파괴 양상만이 아니라 지금 뭐또 다른 민생 파탄 문제가 지금 막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 정권이 아마 더 민생 파탄을 가중시키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부자 세금을 더 늘려야 되는데, 부자 증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자 감세를 도리어 이 와중에 이 고물가, 고환율, 뭐 고유가 이 환경에 정부 재정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더 부자 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파탄 양상이, 지금까지 민생 파탄 양상보다 조금 더 아마 폭발적으로 이저 분노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애들이 민영화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지금 워낙 정권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만 좀 여쭈면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보였단 말이죠. 국민들 눈에. 광주에 가서 학살을 하고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해왔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그 분명히 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은 선거라는 하여튼간 선거라는 기제를 통해서 당선됐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법이라는 걸 통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검찰이라는 법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 뭐, 그리고 이제 법이 거의 법꾸라지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네, 그 있잖아요. 뭐 대표님도 근데 아시는데 그 워낙 이제 법 교묘한 그 수단, 방법으로 그 언론을 통해서 호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그 주권자들은 오락가락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그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그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문제는 아, 이 정권이 저, 그리고 저 일당들 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저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들이 또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좀더 선명하게 계획의 기치를 들고 좀더저 국민들에게, 아, 이거 이 세상, 이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가시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뭐 부자 몸조심 하듯이 어버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기 뭐 있어요? 말만 하고. 이거 제대로 대표님, 된 계획을 하든지, 제대로 된뭐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권력이 있잖아요. 그 대표님 일부, 말씀 물론 그 중에서도, 권력은 일부 권력이지만, 대표님 말씀 중에서 이제 비치셨지만은 국민들이, 야, 이러다가 퇴진시켰다가 헌정 중단되면 더큰 혼란이 오는 거 아니냐. 더큰 그런 혼란보다는요, 노파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헌정 중단 웃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박근혜 쫓아내고 나서도 봤지, 또 좋아져,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해봤자 여기나 저기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러는 자이 열패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지난 그 5년간 너무 못한 거예요. 예, 국민들 뭐 나름대로는 했지만 국민들이 기대는 못 미친 거예요. 너무 못 미친 거예요. 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홀랐지요, 사실은. 홀랐죠. 백배 났죠. 그렇지만 국민들 기대, 촛불항쟁을 통해서 된 촛불 정부인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못 미친 거예요. 아, 그래서 국민들이 그 실망감이 굉장히 큰 거,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너무나 지금 이 민주 파괴, 민생 파탄, 그다 지금 큰 문제가 한반도 평화, 동북아시아 평화, 이 문제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으로는 이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좀 손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들이 뭔가 결기를 보이고 말만이 아니라,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그 개혁의 그 실력을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게 근정 뭐 혼란 개념보다는 예. 저래 바꿔봐야 뭐 달라지나. 아, 그 점이 크다는 거죠. 예, 기대가 이제 별로 안큰 거예요. 네. 말하자면 촛불항쟁 이후에 들어선 촛불정부에 대해서 기대 수준이 상당했고, 네. 뭐 당연히 그게 따르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훨씬 못 미쳤고 예. 한다고 했겠지만, 네. 그럼 막판에는 거의 뭐 재벌들하고 같이 그저 일정한 정도 저야 말하자면 재벌들 봐주기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관료들이 또또 관료 장악하면서. 조직도 장악도 안 되며 관료 천국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 법꾸라지 전성 시대. 그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래 된 건데 지금은 뭐냐면 기대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일 큰게 지금은 기대감이 없다. 그럼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게 보여줘야죠. 아니, 진짜 저는 너무 네. 답답합니다. 아, 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 예. 저런 민주파괴 민생 파탄의 제1의 피해자는 누구 서민들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힘 가지고 돈 있고 뭐저 야당 저 국회의원들 별로 피해 볼게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서민들은 1차적인 피해를 그 사람들한테 닥치는 거거든요. 자, 대표님 가만히 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여유가 없으니 다음에 한번 제가 스튜디오를 모시겠습니다. 아, 그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진단하시는 상황에서 예. 요즘에 이거 12구 참사라고 이제 그 이름을 많이 바꾸던데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압사당해서 참사된 사건 이 문제는 예. 이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저는요, 네. 이 문제가 아마 새로운 저, 제가 저, 이른바 촉발점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 이 분노가 표출되는 네. 그런 아마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이제 예. 시민운동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대중들이 알아서 다 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를 계획 어제도 기자회견 보니까 언제 무슨 대회가 열리고 대회가 열리고 그래서 많은 또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요, 이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로 뽑힌 정권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사실은 뭐, 물러나야 마땅한 측면도 많지만, 대중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 지금 또 쫓아내는 게, 이 참, 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면도 있는 건또 사실이지요. 그래서 뭐 이래 저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신중한 그런 저 행보를 계속 해왔지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국면이 좀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래 우리가 뭐 예정돼 있는 그 투쟁들이에요. 예, 11월 5일 날은 주말에는 청년대회가 있고요. 청년들이 추모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은 노동자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 16일 날은 전국 농민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은 그, 저, 뭐야, 자주평화 대회와 이어서 서울 민중 대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3일 날은 전국 민중 대회가 있어요. 다 예정돼 있던 거군요, 예, 예정돼 그러면은.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 추모, 관련 행사를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이 투쟁을 확장하자. 예,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도 지금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논의를 하고 있어요. 12일 날도 뭔가 좀이 노동자 대회는 낮에 하니까 이어서 촛불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저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3일 날도 본래 저 대규모 전국적으로 모이는 건데 거기다가 좀 하자. 그다음 나머지 중간에 농민대는 평일날이라 쉽지 않습니다. 12월 16일 날이. 근데 11월 26일 날 정도는 또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왜냐하면 여기는 단체들이 움직이고 또 함께하고 시작 그 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우는 이제 단체들 내부 논의 구조를 다 거쳐야 돼요. 예, 논의 구조를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거쳐
거치도록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네, 조금 발 빠르게 알겠습니다.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뭐저 김민웅 교수라든가 은우은 교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촛불 전진 행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예.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집회를 예. 주도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무슨 뭐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단체는 그렇습니다. 아니고. 뭐 그래도 또 나름대로 단체들이 있죠. 네, 하여튼 그래서 예, 그래서 하여튼 단체가 됐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면서 그 결합하는 그런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그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 이 부분과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거론하신 여러 가지 기층 세력들의 대회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런 예. 부분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뭐 자발적으로 결합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 본래 그렇지요. 네. 본래 이 장강의 물이 이 네. 갈래 물, 저 갈래 물다 모여가지고 대하를 이루고요. 네. 그래서 바다로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대하를 이루는 네. 아마 그런 걸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은 이제 미리 민주파괴와 민생파탄 그리고 저이 반전 평화 전쟁이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크게 큰 물줄기로 모으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좀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큰 물줄기 모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기왕에 잡혀져 있던 일정들을 좀더 키우려고 이래저래 모색들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궁금한 거 예. 있는데, 예, 뭐냐면 이제 과거부터 쭉 하셨으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예. 기층 세력의 중심으로 하는 그 운동단체도 이끄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환 때는 이제 군인들이 말이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총칼로 지배했던 시대 아닙니까? 예. 작전 이어서요.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기반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군인이라는. 자,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면 검찰이거든요. 기반이 현재요. 벚꾸라지들. 아, 벚꼬라지. 예. 예. 검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배 그럼요. 제도 틀을요. 검찰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 기층 세력과 국민들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직접 예. 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싸움 사례를 봤을 실제로는요, 때는. 선거로 당선됐다는 거 빼놓고는 가장 취약한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딛고, 실패를 올라타서 당선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민주당이 제대로 추스리고요. 민주당 여당의 시절의 그 잘못된 습관이나 기억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야당으로 제대로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파이팅이 너무 약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답게 대한세력으로서 확실한 그리고 민주당 개혁 내부도 보니까 대한세력으로서 내부에 너무 딴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조용합니다 많이 그래도 요새 많이 좋아. 근데 이재명 언제 대표가 불거질지 자꾸 나서 몰라요, 이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시절에 뭐 그냥 하여튼 막그 이야기 할게 내가 자꾸만 알겠습니다 그저 숨차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개혁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자고우면할 문제 아니라 쭉쭉 국민들에게 기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없을 수 있다. 자, 박성 대표님,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아, 예, 하여튼 예. 계속해서 활약 기대하시고요. 저희들 화이팅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예. 한번 아주 좀 대중적으로 많이 잘 결합을 아이, 하셔서요. 큰 흐름 네, 큰 만들어야 흐름 된다고 만드시면 생각합니다. 어른 예. 역할 해주시면 아, 어른 정말 아니고요. 고맙겠습니다. 일선에서 큰 흐름 만드는데 막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